추가타까지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그 타수 계산까지 확실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사실 포카드보다는 스트림 오브 엣지를 드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데 뭔가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접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체방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적 플레이가 먼저 일단은 각성기까지 써내면서 지금 밀어내는 모습이죠. 와 죽였어요 지금. 다 썼어요. 뚜또가또 게이터 미럽션. 근데 뚜또가또 피해가 커서 네. 이거 체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체방이 낮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일단은 좀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서 포카드로 뭐 강인함까지 버티는 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각성기까지 쓰면서 완벽하게 지금 턴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러면 실버 폼페온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와! 연달아서! 와! 2타적 플레이 체력이 조금 빠지긴 했어요. 갈고리! 그래! 자, 각성기! 그리고! 야! 잡겠다 이거죠! 탁쿠까지! 근데 살아나갔어요? 역시 회피형 탁쿠인가요? 일단 자 이거 탁쿠라서 네. 이 정도 체력 있는 거 좀 거슬리거든요. 몰라요. 이 선수가 생존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킬이 깔끔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면서 탁쿠 선수 쪽으로 시선이 끌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결국 죽어봤습니다. 소극적이긴 하거든요. 자, 그렇죠 그렇죠. 본인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르카나가 이렇게 스킬을 쓸 때 한 번씩 멀리서 스킬을 던져주면 그게 또 경직에 걸리기 때문에 거리를 벌리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 끼기어 잡아먹히는 이상하게! 같이 예 죽어봤습니다. 이러면 여전히 둘 차이 나요. 이게 몸을 불사른 플레이였는데요. 네 아직 각성기 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 그라이드 체인까지 하지만 여기 프리즈매틱 미러는 위쪽에서 시간이 다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볼까요? 빈티 그리고 타쿠 선수의 이 PPL량 확실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르카나의 받은 피해량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포커싱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거기에 시선만 더 끌리고 뭔가 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특히 타쿠 선수라면은 딜을 좀 더 잘 퍼부어야겠습니다. BT 선수는 빠르니까 그라인드 체인 이건 진영 뽑기도 빠르고요. 네. 잘 붙여있어요. 네, 지금도 일단은 타쿠 보여있으면 각성기 심판을 참 꽂고 자 이거 워로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끊는다는 거는 결국 마무리를 짓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자 각성기 이거 일단은 경직용으로 걸어서 BT 선수 또 위험하죠. BT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상대 그림 망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타쿠의 움직임도 좋아서요. 둘이 같이 그쵸? 이게 워로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거 뜨면서 가는 건데요. 마무리. 근데 버스트의 장점은 그거죠. 이 실패인 상태에서도 어쨌든 그냥 가지 않고 상대 체력을 빼면서 간다는 건데 자 일단 워로드까지 끊어냅니다. 이건 몰이 상향하자. 지금 진영을 끊었어요. 뜻도가 또? 그래. 뜻도가 또가 설마 이거? 아니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체력으로 결과적으로는 킬을 야금야금 체력을 야금야금 빼고 있고 각성기를 갖고 있어요 버스트. 네. 그리고 변신 상태! 스카우터!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일단은 탁쿠 선수가 네, 지금 무빙 잘 끌거든요! 올렸죠! 야, 야 그리고 워로드가 전자기 막패까지 끼고! 근데 게이트 오브 이럽션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러면 시간이 끼어 끼기어가 아니, 탁쿠 살아나보세요! 결국 버스트가 이대로 마무리를 합니다! 와 지금도 탁구 선수 사실 0데스로 이거 이러면 또 KDA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D가 아까 0.4였는데 이러면 또 올라가나요? 예. 이게 물론 그 BT 선수가 EP 피해량, 받은 피해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적 플레이 선수가 저는 이 팀에서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게 진짜 아이디 잘 지었어요. 정말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극복해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버 폰테온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각성기 타이밍에 일단은 뭐 터널을 일단 한 번 잘 벌었다고 할 수 있고요. 끼규어 선수 지금 각성기 무각권. 근데 무권을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살짝 빠져나오면서 약간 빠진 느낌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끼규어가 끼규어가 많이 맞았고 띄워져서 마무리 안 됐어요. 죽을 뻔했다. 일단은 멈춰두고 뒤로 뺀 다음에 이거 BT 선수 정리하면 뭐 좋은 교환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거 일단 뚜또가또 선수 판단 좋았어요. 본인이 하지 않아도 장난 거 판단했죠? 예 그리고 여기다 심판의 창을 꽂았는데요.
쉽네? 어 근데 이게 약간 뜻도가토 선수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해지는데 이거 데모닉이 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끼규어 선수가 다운됐을 때 거기서 잡히지 않고 실피였는데도 불구하고 풍신초래로 상대를 하나 묶었거든요. 그쵸. 거기에서 오히려 버스트가 손해를 좀 봤는데 타저 플레이 선수 진짜 스치면 사망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 타저 플레이에 이 버티는 야 갈 때 가더라도 쉽네를 데려갔어요. 그렇죠. 먼저 좀 끊어주면서 일단은 판자체가 이러면은 어 체력을 일단은 어 BT를 봅니다. BT를 많이 깎아놓긴 했거든요. 이거 아, 좋아요. 근데 이러면 좋아요. 아르카나가 또 BT를 가두는 각이 나와서 네. 일단 이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시간 안에 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BT까지 끌어냈고 아 게이트 오브 이럽션 각을 본 것 같은데 체력도 적고 하니까 네. 다시 나와서 차라리 제대로 묶었을 때 한 방에 터뜨리자. 그쵸, 그럼 그쵸.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 자 근데 인타적 플레이 선수가 여기서 죽는 건 약간 클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균열이 깨졌어요. 일단 한번 코너로 몰면서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퍼스트웨어 싸움을 걸어야겠죠. 어 끼기 어떤 똥같은 모여있어요. 여기 셋 다 모여있어요. 셋 다 모여있어요. 어 이거 설마 자 이거 셔플로 시간 한번 잘 벌었어요. 게이트 오브 이럽션은 왼쪽에서 빠졌고 약간 동선 그렇지 오히려 실버퐁 태우니 이거 붙이겠는데요. 마무리 뜻도가토 선수가 야 이렇게 확실히 이기는 판은요 이 뭐 어 지금 아르카나가 딜을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되잖아요. 네 판이 깔렸다는 거고 아까 프리즈매틱 미러로 입구를 막아버린 다음에 그 스페이스도 못하게 위쪽에다가 또 한 번 범위 기술을 깔면서 이 스킬 운용이 너무 예상대로 잘 들어갔습니다. 네 과연 마지막 세트까지 실버 폰테온이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퍼스트 아 지난 아 4강 경기를 하지 못한 그 아쉬움을 여기에서 녹여낼까요? 보겠습니다. 비티 아, 네. 선수 입장에서는 끼규어 선수가 본인 보고 있는 게 좋은 입장이거든요. 네. 어 근데 끼규어도 이렇게 2대1 맞고 네 비티 선수 드리블 좋았어요. 네. 다 각색했었죠? 아, 이거 뜻도가 또 잡아버리자 예? 지금 이 타자 플레이 바로 그냥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은데요? 아 스피커도 움직임이라든지 오 이거 네. 잘 묶어줘 비티. 아 이거는 비티 선수가 일단은 좀 빠져나가지 못한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갔던 모습이었죠. 션 깔고 그래도 말소가토 자 마일턴 BT가 꽤 맞으면 아하 아! 야, 이게... 야 지금도 셀레스티온 레인 지금 주 딜기거든요. 아르카나 꽤 많이 아프게 맞고 갑니다. 네 이게 이제 BT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심리전에서 당했다라고 볼 수 있죠. 뜻도가토 선수한테 네 워런드의 버스트 캐논까지 들어갔고 어 그래도 BT 복수할 수 있죠. 지금 나오자마자 블라치토닉 그러니까. BT 마무리 아 무겁권까지 끼교 꼭 잡자. 마엘 턴이었었는데 어 묶였어요. 네 이러면 아르카나? 마엘도 지금 빠졌고요. 기회 잡을 수 있죠 실버 폼테온. 아 이거 스카우트가 이렇게 잡히면 진짜 타코 많이 올렸거든요.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인 맞고 와 빈자 상태 일단 보호막. 아 근데 지금 생존기를 다 썼습니다. 네 일단은 어 지금 타이밍에 타코 선수가 이 정도 체력으로 소극적인 플레이하는 건 안 좋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에너지 버스터 같은 딜기 나오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그냥 한대 때리면 잡힌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풍신초래 배달 이런 것도 계속 눈에 띄고요. 저장의 방패 쉽네. 근데 아, 여기 각성기까지 시간 20초. 아 이거 탑코 선수가 딜하기가 진짜 불편하네요. 아~ 파이널 익스플로전. 기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타쿠 선수 너무 어렵습니다. 네, 각성기를 다 몰아썼는데 어쨌든 이 간극을 좁혀내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초반 부분에 주도권을 실버퐁 태훈이 잘 잡아줬죠. 네, 그리고 뜻도가 또 잘 풀리고 있습니다. 타쿠 선수는 이 정도면은 로얄로더스 출전 이래 최대 받은 피해량이 아닌가. 진짜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조합이나 이제 이런 구도 자체에서 좀 어려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뜻도가토 선수 입장에서는 아르카나가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딜하는 그런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상대 스킬을 어느 정도 반응해서 빼주면서 딜을 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원천적인 드론의 딜 상황이나 홀트 상황들을 계속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또 묶여요 이렇게. 또가 또 헤어 헤어. 장 쓰고요. 어 에너지 버스터는 지금 끼어 선수가 예. 이 기 안에서 근데 쉽네는 위로 올라가죠. 굉장히 편한 상황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그래서 뜨또가또가 야 많이 물렸고 다운 받고 마무리. 아 이러면 10렙까지 잡으러 갈 수 있거든요. 탁구의 각이 네, 각성기 그래서 예뻤고, 여기는 심판의 잠을 꽂았죠. 아 이러고도 각성기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전히 퍼스트가 진짜 좋은 상황이긴 해요. 네 그리고 대문이 악마화. 아 이게 어쨌든 뭐 각성기까지 쓰면서 좀 네, 버텨보려고 했었는데 쉽지 않았죠. 이거 아르카나가 와서 같이 묶어주면 악마화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버텼고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빈티는 데모닉으로 지금 각인을 했습니다만 야 확실히 데모닉이 오늘 조금 더 좋다 아 이런 느낌이 들겠습니다. 그렇죠. 악마화 타이밍에 뭐 순간적인 필요로 각성기! 이건 물렸거라! 마이널 익스플로전. 이건 다같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빠졌죠. 둘 하나. 그런데 뒤쪽에 계속 탁구가 보고 있습니다. 아 기상 빠진 거 보고 한 번 더 데모닉 노리러 갈 것 같긴 한데 묶었어요. 아 근데 보호막 있어서 예. 조금 버텼고요. 아 이거 기상기 읽고서 BT 잡으려 가려고 했는데 이거 10대 선수가 오히려 많이 맞은 상황이라 스스로 네. 와 지금 이타적 선수가 지금 스킬 빼면서 예. 앞에서 정말 단단하게 잘 버텨줬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탁구는 아 진짜 예, 이가 뭐 칭찬을 정말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플레이. 와, 길가 너무 예쁘게 보는데요. 이거 지금 너무 태그 매치로 끊기고 있어서 에이. 사이클이 안 맞아요. 이게 팀 플레이에서 탁구 선수까지 좀 뭔가 깔끔하게 그래서 연결해야 되는데 급해서 시간이 시간이 들어왔지요. 게이터 미러션 썼고요. 딱 탁구 끈장들. 탁구의 생명력은 이게 쉽게 끊겨지질 않지요. 오히려 빅티 데모닉. 와, 아니 근데 뭐 탁구하고 둘이 같이 이 정도 그러니까 퍼버스면 뭐 약간 빅티 선수가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2D1 조합에서 탁구 선수를 약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미료 같은 역할을 잘해주죠. 먼저 에이.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팍 깔아주고 예, 이런 플레이가 일단은 뭐 지표로 잘 드러나네요.